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어제는 길에 이어서 오늘도 랩비의 2024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회차에는 좀 알려진 래퍼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길도 알려진 래퍼이지만 이 래퍼도 유명합니다. 바로 만보입니다. 만보. 만보가 랩비엣에 출전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만보는 스트라이 같은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그 절드나? 거기에 소속 아닌가요? 이 래퍼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인지도가 있는 래퍼가 나와서 그런지 코치들의 반응도 남다르고 관객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죠. 알려진 래퍼, 경력이 있는 래퍼들은 루키들보다 더 많은 거를 증명해야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말 그대로 기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경연에서는 조금 쉬울지 몰라도 그 위로 갈수록 좀 험난해질 것 같다.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력 있는 래퍼들의 장점은 뭐죠? 루키 래퍼들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긴장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피처링 아티스트도 대동했는데 오렌지라는 분인데 이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 이번에 만보가 가져온 곡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한트링공종? 이라고 되어 있던데 구글 번역은 논스탑 저니, 멈추지 않는 여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자전적인 얘기를 담은 곡인 것 같고 곡 자체가 여러분들도 느꼈다시피 100% 힙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팝지향적인 곡이죠? 자, 팝지향적인 곡을 갖고 왔을 때는 코치들 중에 누가 더 이 사람과 잘 어울릴까요? 예상했던 바와 같이 팀 카릭의 멤버가 되었다는 거. 카릭이 좋아할 법한 래퍼고 대신에 이 래퍼도 길처럼 뭔가 랩할 때의 그 플로우도 깔끔하고 가사 전달력, 딜리버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길과 만보의 랩핑하는 데 있어서의 유사성 같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회차는 제가 길과 만보 두 편의 영상을 찍고 있지만 몇 명의 래퍼들이 사실은 더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거는 제가 시간이 나는 선에 있어서는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확실히 경력 있는 래퍼의 공연을 볼 때는 막 루키 래퍼들은 긴장할 수도 있으니까 시청자인 저조차도 긴장될 때가 있거든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약간 이런 거. 근데 경력 있는 래퍼들은 그런 걱정이 좀 덜죠? 예, 확실히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만보의 랩비의 경연부터 보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출연한 참가자들 중에 가장 시리어스한 곡을 갖고 온 것 같아. 한마디로 터칭송을 갖고 온 거죠. 근데 이 경연을 잘 보면 만보 이 래퍼는 나름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비트가 없어요. 스네어 드럼이 없습니다. 베이스, 킥 드럼, 스네어 드럼이 없이 나름의 아카펠라 상태에서 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랩은 일단은 관객들이나 코치들이나 심사위원들이 래퍼의 랩을 집중하기에 아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퍼포머한테만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재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절반은 감동한 채로 이미 이 공연을 볼 겁니다. 감정적이고 터칭송 그리고 비트가 없이 아카펠라 상태에서 랩을 들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모먼트를 만들게 하죠. 쇼미더머니에서도 이런 퍼포머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려는 래퍼들. 각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랩 스킬이 하다하지 않으면 이런 바이브를 못 내요. 근데 너무 이런 모먼트만 계속되면 좀 지루할 순 있지. 사실 제가 좋아할 만한 편곡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경연에 나오는 래퍼들은 감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좀 힙합에 치중된, 오로지 힙합에 치중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이 랩비에서 출연하는 참가자들의 스타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은 존중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움직임이라든가 제스처 같은 거 보면 이 래퍼도 아시죠? 오디션을 보러 온 느낌보다는 자신의 콘서트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 근데 제가 이번 랩비엣을 보면서 느낀 거는 코치들이 이전 시즌보다는 패스를 짜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같은 부분은 저 오렌지라는 저분이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곡의 상당 파트는 이분 혼자서 다 채워가는 게 그래도 너무 피처링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첫 번째 경연부터 피처링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지. 높은 위치까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실수만 없다면. 이번 시즌에 출연하는 래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스타일이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이전 시즌 다 비교했을 때도 정말 개성이 뚜렷한 래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하나 뭔가 음악적으로 겹치는 스타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자들마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힙합을 그래도 조금 지향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힙합 프로그램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랩비엣이기 때문에 랩으로 풀어낼 수 있는 또 힙합 외의 장르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아티스트들을 다양하게 존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코치나 저지들이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랩비엣 진짜 시즌1 때부터 봤지만 시즌1은 힙합의 비중보다 거의 팝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즌2 뭐 3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내가 좋아하는 이제 그리고 또 본토의 느낌이 나는 힙합을 가지고 오는 래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이제 2024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됐죠. 아무튼 저는 이번 시즌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또 랩비엣이 수많은 랩스타를 배출한 쇼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얼마나 많은 랩스타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